무난하게 구성을 하는 것 같네요. 땜박도 엄청나게 특이한 픽이 나왔다기보다, 그리고 럭스 상대로 노틸러스가 되게 잘 잡아먹는 장면이, 넓이보단 좀 깊이를 좀 더 다지는 느낌에 드는 그런 조합이네요. 네, 바텀 방문입니다. 이럴 때가 위쪽에 있었거든요. 예, 노틸러스의 호응이. 네, 땡! 아, 미스 한번. 이게 안 맞네요. 네, 온갖 속박들을 최대한 피하고 있고요. 이름 다출풀이 네. 길게 돌아서 그렇죠. 킬강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서 예. 업베이트가 샌드위치에서 아. 죽었습니다. 진짜 엄청 컸죠 방금. 네. 자 믿었죠. 킬 장면이에요. 플라이어가 마나가 좀 애매해서 페이트도 약간 나가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아 이거는 오히려 좀 갱을 의식해서 갱을 당했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올 것 같으니까 와드 설치했는데. 자 그러니까 누구를 한번 아래쪽 한번 힘주자! 바로 풀자! 사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스틱 내주고 그냥 아 이게 벤이 또 안 끌렸네요. 네 근데 미스틱은 아 이건 뭐 아, 한 명이라도 아 이거는 미스틱은 예. 확정 죽음이라서 럭스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아 드린 게이트도 그래요. 그냥 번본도 있지 않아 니네. 아니면 드린 걸 봐. 아, 본전을 생각해야죠 다시. 그래도 네. 돌아오는 신드 받으면서 그리고 역으로 이번에는 신드라가 넘어온 것 같죠? 그렇죠. 이러면 고릴라는 막 깔아버립니까? 와 해? 아우 와 어쩔 수 없어도 바텀 게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윈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어? 근데? 서밋이 좀 연기해서 한 방에, 끌어들이고 네. 한 방에 안 죽으면 안 끊잡아서 턴 넘어오죠. 서밋 잡았고 자 온플릭이 버팁니다만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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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밋이 함정을 구부러. 판 거거든요? 계속 패트롤이에요. 네. 위아래로 위치 정확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 근데 이게 거기만 다시 한번 가기 좀 빼꾸로 넘어갔습니다. 앞에 단서를 달긴 했는데 불편한 사람들 네 다시 대기 중. 자 스피릿과 접촉합니까? 트런들이 약간 죽을 생각이 없다. 대박! 대박이야! 이거. 자, 테일로 옵니다. 마텔로 와요. 스피릿이 그냥 죽을 생각이 없어서 네. 너무 단단한데요. 그리고 아, 이게 구결차요. 아, 이제는 또 기니 아니, 미스틱이 세트공 대박이잖아요. 기절 떴던 막타 대박. 모랑 세트라 평타를 때려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19분 동안은 그 장면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만 노우치니까 근데 지금부터 좀 남아줘야겠죠? 자, 땡겨놓고 내 말 나면 온플릭 달려보죠! 아, 오늘 스피릿 진짜 토퍼라도 나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 그것도 안 되네요. 케이틀린이나 신드라가 약간 앞에 있을 때 네. 세트가 붙잡고 끌고 와가지고 한 판에 녹여야 될 것 같아요. 납치로! 그쵸? 납치도 이게 상대 정보를 알아야 납치를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아, 예. 일단 여기서 매복하고 있으면 미드는 고속도로가 그렇죠? 감소가 되고 너무 먼데서 매복하고 상대는 앞을 보고 가고 있거든요. 네, 다 어딨냐? 전력을 풀었는데 그걸 당했습니까? 다 어딨냐? 네, 그럼 용이라도 먹어요? 네. 우리 용 안 먹어. 네. 용일 거야. 야, 용 필요 없어. 용 어차피 2대2. 용에 대해서 아니. 저희가 그 전판에도 오늘 앞선 경기에서 말씀드렸지만 과몰입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모두 과몰입은 안 좋은 겁니다. 어이고! 먹으면 욕 아니면 말고죠. 아, 용을 왜 안 드세요 이거거든요. 네, 네각타워까지 날려버렸어요. 선생님도 욕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와! 다 밀렸어! 이게 어디 몇 번을 막은 거예요? 저 머리통이 남아나갔습니까? 전령이! 리베어가 좀 튼튼하니까 좀 고개 내밀어 보는 건데 네, 일단 기둥에 가둬놓고 몇 대도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나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볼리베어는 어차피 네! 폭풍을 부리면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CC 연계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신드라가 안 터졌고 그렇죠. 그리고 기인도 뒤로 빠진 타입이 여기서 더 서밋! 서밋! 네. 더 속박! 탱세트예요. 탱세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런 스피릿을 한번 붙잡아서 상대편 폭풍을 한번 꽂아줘야 지금 되는데 신드라 전면 빼둔 거 이게밖에 없거든요. 신드라 전면 빼둔 거 그거 하나인데 네. 스피릿이 앞에서 보디가 다 신드라 죽여! 신드라! 신드라 죽여! 와 신드라 당황스! 신드라를 죽여! 그래도 죽여! 신드라 없으니까 죽였어요! 하나 더 찍었어요! 스피릿까지 죽였어요! 지금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스피릿을 못 뚫을 줄 알았는데 스피릿 뚫고 플라이 잡았습니다. 근데 잘 나와야 되는데요. 예. 아, 예. 이게 한 명이라도 손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 똥까지 전쟁은 쾌각이 중요한데. 예. 아, 보고도 예. 괜찮아 보이거든요. 땅둥이 한번 노크해 보자. 그렇죠. 예. 안된 말고. 어, 직격파. 스피릿이 안 맞아서. 예. 그러면서 스피릿은 놓고 한동에 맞으면 죽어요. 당연한 네. 얘기인데. 근데 여기 딱 타워 앞쪽으로 가는 그쪽이 타워가 아닙니다. 미스틱 쪽! 죽여봐! 그 다음에 다시 와 살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스피릿 앞쪽에서 대충 그리고 자, 길을 막아주겠고요. 길 뒤쪽! 길 뒤쪽! 와야죠 빨리. 네. 그리고 스피릿 가지고 대놓고 들어가거든요. 네. 오플릭! 아 자 백콩으로 살았고요. 간지! 세트 기장 연발! 아 살았습니다. 대신 고릴라만 전사. 아 이게 미니언이 너무 모여. 아 이것도 막아버리면 이제 다섯 명 이제 뒤엔 뭐 이렇게 많아. 장르 바뀌는 거죠? 네. 빅벤트 게임으로 바뀝니다. 빅에이브. 네.
자, 이러다 갑자기 한번 직격파! 댄! 이거 근데 댄 잡고 그러면 캔슬이 멀쩡하면 사파도 깨졌어요. 안 되지 않나? 또 깨졌고 파워가 없는 게 기니! 캔슬! 잠깐 패스. 자, 서민 못 버티는 것 같고요. 자, 죽었습니다. 트리플 캐 넥서스 깨면서 제제 물밀듯이 밀어. 네, 이번에 들어온다 이거. 여기 세트 이빠졌어. 조심해야 돼. 자, 이거 오리 하나 잡았어 얘들아. 오리 하나 잡았어. 오리 하나 잡았어. 드라피 나이스. 끝내자 오케이. 드라 넣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계속 캐들이 조합까지 해서 이거 승률 세탁 많이 됐어요. 지금요 세탁 승률 나루. 이러면 어떻게 돼요? 퀸이 나왔네요. 이거는 볼리베어를 좀 믿고 쓴다는 느낌도 드는데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특히 럭스가요 서폿으로 나왔을 때도 때마시아 최후의 손각만 아니 많이 해요. 아래로 돌아갈까요? 오, 이 한 눈으로 끊었습니다. 네. 자, 그럼 쫓아가서 볼리베어도 아니, 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하는 걸 빼놔서 호응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래. 와 이게 지금 제이 빠져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정글러가 왔다 가고 나서가 위험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러면... 와주고 있는데요. 네. 세트가 보기 일 아, 예. 스피릿 또 화대인데 같이 이어가서 라인 정리. 자, 오플레이 다시 왔다. 니네 여기서. 니네 안면각자가 뭔지 아네. 이러면 역습 아닌가요? 네. 2대 2 3 길어지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 점화 있어가지고 미니언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방금은 확인해요. 그렇겠죠. 누군가 그래도. 원거리에서 터지는 장면 생각보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장면으로 이상하게 노틸러스가 먼저 올라오고 네. 여기서 흡수 넘어갔습니다. 좋았죠. 그러면 반격. 자, 기절 서비스 힘이 많이 받았어요. 끌어들이고 서비스 죽었어요. 네, 서비스 고. 그러면 기인이랑 잡아줄 수 있습니다. 기인을 네. 커트 이러고 빨리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노틸러스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플라이도 오고요. 여기서 스킬 몇 대 맞기 시작하고 적박걸리면 적박걸리면 나만 피했고요. 럭스가 전멸까지 했어서 이러면은 기절 떴고 죽었습니다. 하나 더 그다음에 대만 이러면은 페이트가 잘 빠져나왔고 자 그러는 가운데 오 때리고 있었는데요. 자 기인이 세 명한테 쫓겨있습니다. 어 떴죠? 여기열 이후에 3명! 이거는 못 버티죠. 퀸이 있겠죠. 그러면 대각선 여기서 뭔가 일이 나오네요. 자 허튼콜! 빵! 방패 들어봐! 게임이 특히 재밌진 않네요. 네. 럭스 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궁 믿고 있는 럭스를 뒤로 플라이 넘어와서 플라이 잘못 잡지. 그러면서 몇 명이에요? 이거 버티고 버티고. 네. 이러면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이죠. 네. 근데 평타 딜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재면서 뺄 수 있거든요. 네. 와 그리고 퀸 쪽을 진짜 집요하게 탑쪽 한번 이거 다이브 한번 하고 밀어냈고 피했거든요. 흡수 한번 했고요. 스킬을 많이 흡수하긴 했어요. 예. 그렇죠. 다 뺐죠. 오 스킬 한 점 먹고 이쪽에서 사탄전이 이후에 연계 쫓아가서 기인이 킬 먹으면 느낌이 이거, 좀 다른데 이게 동료도 망쳐가요. 카스 죽었어요. 예. 기인 이거 미드의 기본 역할 수행하기가 좀 쉽지 않다. 딱 그 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음에 스피릿이 백공으로 도망 갔습니다만 그렇죠. 5대 전적이 타워도 없어요. 타워도 이거 퀸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네 퀸은 먼저 퀸은 뒤도 돌아가고 잡고 일단 공비할 수 있는 여지도 크고요. 아래쪽 싸움이 났는데 고릴라와 스피릿 원거리 지원은 가능해요. 네 옆에서 센스가 오플레이 길에만 막나요. 퀸도 날아오고 그러면서 진영이 갈리긴 했거든요. 샌박이 여기 샌박이 진영이 좀 안 좋아요. 샌박이 아 약간 좀 아쉬움이 그렇죠. 차라리 아래쪽으로 쏠 걸 그랬나면 이 생각도 네. 들 것 같고 보이긴 했어도 그래도 크다 보면 점점이 살아날 네. 수 있거든요. 1대1이면 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불러 친구들 불러요. 럭스 부르고 네. 그리고 제이스가 좀 화내는 것 네. 같죠. 세트. 예 네, 일단 위에서도 때만 네. 안 맞아. 저 웬만하면 잘 안 맞습니다. 네.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위는 위대로 호가네. 그리고 대미장신. 배는 전멸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탑줄로 7단만 세워주는데 여기서 무조건 한번 올리베어가 지원을 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미스기 정리됐고. 케이틀린 톡톡 미스틱이 느려지면서 들어가서 안지르가 그래서 다음에 안지르다고 원하리스 지금 전투도 네. 럭스가 쿨 계속 돌려주면서 악을 세이브하는 것도 좀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제이스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데 케이틀린이 그렇죠. 그래도 네. 나 미드럭스야. 예. 스피릿까지 잡아주긴 했습니다. 예. 또 싸우는 추격하고 있죠 미스틱이. 너 전멸 없지 진이거든요 진. 아 전멸 없고 또 어머 받고 있죠. 이거 퀸 불러야 돼요. 퀸 사이드 보이니까 불러야 돼요. 네. 진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땀으로 안 보이거든요. 네. 기절이 좀 몇 명 떴었고요. 샌드박스도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샌드박스 체력 관리. 네. 네. 소모됐고 체력 관리가 안 되고 그렇죠. 이것도 백스 있습니다. 상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샌드박스. 네. 일단 기인이 순간적으로 플립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인을 잡아버려요. 기인 잡았습니다. 네.
일단 러브샷 떡. 러브샷. 근데 이게 제이스 정면 맞았거든요. 예,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쪽에서 페이트 쪽. 나왔다가 폭 나왔다가 플라이 아직 궁 있거든요. 네, 앞라인 정도 느끼긴 해요. 아프리카의 조합이. 플라이가 궁은 있어요. 그치보다까지 뱅까지 죽고요. 해처리. 미스틱이 미스틱. 이러면 데미지가 디리안 디리안 넘이야. 이러면은 세이나 왕죠. 교전에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만약에 어떻게 선전하면서 카이팅 구도가 나왔으면 모를까. 네. 오 그냥 남아서 그냥. 몇 번개. 오 이거로. 근데 발언을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탄 안 맞겠습니다. 접촉! 미리지! 땡겁니다. 도망갔어요. 최대한. 큰일 나죠. 네. 실드 한번 이렇게 정할 수가 있나 싶어요. 네. 와! 이 정도 안 되게 맞아주는데. 네, 이런 거 보면은 각이 안 나온다 싶거든요. 그렇죠. 네, 한, 센박의 잔혹한 방식. 잘 끄긴 했었어요. 지금 당장에는 캄캄에 어둡게 갇혀있지만 버티다 보면은 와! 생존! 예. 빨리 갔다 와, 긴! 아, 이러면은 그냥 각이... 격추당할 뻔했죠? 네, 그쵸. 바로? 퀸이 죽으면 격추죠, 저건요. 떠올리다 죽은 거니까 지금 거의. 방패 내려간 타이밍. 근데 다른 선수 체력이 많, 방패가 오플링에 오플링에 노려보자! 오플링을 죽이자? 네! 퀸이 이제 윈적 막아주고 오플링이 최대한 많이 적다! 어림도 없다! 오플링을 버텼고 위에 어림도 없다! 네, 다 어림없다 분위기에요. 예, 퀸! 지금! 샌드박스! 샌드박스! 4킬! 에이스! 3세트 갑니다! 결국 실수 없이 붙이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설마 했습니다만 역시 샌드박스 GG. 잘했어. 아 좀 정말 많이 못했어. 아 그러니까 이거 수혁이가 진짜 잘했다. 아 괜찮았어. 나이스. 정말 좀 누구야 급했다. 서미스 제이스. 네. 대단해요. 뻥뻥 때려줬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그렇죠. 화끈하게 이렇게 좀 호쾌하게. 네. 히스리어의 조합. 이게 나올 수 있어서. 아 결국 스피릿. 스피릿을 지킵니다. 이럴 거면 뭐 릴리아지가 네. 과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샌드박스가 이제 데미지가 부족할 수 약해 보여서 저평가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보면 팔다리도 그렇죠. 가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난입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패시브와 함께 블루기 한번 들려보네. 미스틱 체력이 조금 빠진 상태긴 하거든요. 상황은 뒤로 빠집니다만 기격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네. 와, 물 잘 막혔네요. 아프리카 양옆 벌어진 그 판단 네. 뭔가요? 그 네. 영역 밖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체크 이렇게 만납니다. 걸리면 네. 나 카이팅 할 거야. 네, 속도는 빠르긴 하거든요. 근데 릴리아 특징이 어쨌든 빠르고 생존기가 좋은 게 아니고 물리면 그게 또 리젠 타이밍을 맞춰놓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털면 다음에 또 털기 좋아가지고 그렇죠. 계속 다 본인 겁니다 지금. 더미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자 더미 있나? 이게 아 쫓아가면서 자 기절 떴고요. 이게 나올? 피로가 충분히 네. 뒤에 나오거든요. 네, 서킬까지. 이거 성장이 완전 과속인데요. 네. 과속 아닙니다만. 악재가 지금 계속 누적됩니다. 계속 여기 돌고 있는데 스피릿도 만났죠? 코앞에서 네, 스티프입니다. 네. 신드라는 걸어오고 있고 남극타 네, 신드라 걸어왔어요. 네, 이건 좋아요. 대처 좋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센방이 이쪽에서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될까요? 권장상 네, 강추는 아니고 권장 자, 일단은 체크 운명 그래서? 좀 깊긴 한데요. 네. 깊은데요? 그래서 자, 뛰었고요. 스트라이크 제대로? 네. 물론 호응이 진짜 자, 페이트! 만나서! 이것도 네. 좀 깊지 않나요? 안쪽으로 그래도 릴리아가 돌면서 와!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네. 아니, 그리고 좀 깊이 들은 거 치고 정리가 안 되기도 하네요. 보통 저렇게 니안들이 가는 거는 되게 정적인데 네. 다음은 또 패시브와 시너지가 좋으니까 기절 띄우고 예! 손만 뜬다면 플라이! 와! 와! 끝났습니다 미스틱 아웃! 시험계가! 네. 네. 손이 뭐 그러면서 자 그러면요 기니 한번 춤을 여기서 잡았어요. 네. 나와야 네. 되는데 네. 다음에 네.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레토 쪽 또 긴! 긴! 샌드박스! 자 그리고 재웠는데 이 다음에 뭐 안 되거든요. 자 오프닝은 뒤로 돌고 있고요. 뒤에서 네 데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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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아까지 잡았습니다. 샌드박스, 네, 샌드박스 타원까지 내려. 그리고 4타. 네, 갈 뻔했죠.
레네톤이 레네톤이 그렸어요. 그러면 레네톤 뚜벅이죠. 네, 뚜벅도 나갔고요. 저 가렌이에요 지금. 네. 근데 아래쪽. 아래쪽. 플라이. 플라이 약간 드리블하면서. 자 중앙 돌파인 건데. 그다음에 세트 잡아냈고요. 중앙에 오른 있고. 네. 앞으로 돌파하며. 아 이게 오른 레네톤이 좀 오래 버텨가지고. 네. 오른 궁이 어쨌든 제대로 안 됐고요. 그렇죠. 빠미 네. 고립. 그래서 국밥이 한번 엎어졌어요. 다시 아프리카 브릭스. 네. 무명. 그러니까 주도권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미스트. 네. 미스트. 그래서 전멸 빠지고요. 네. 떴는데 온플릭이 달려 들어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배달. 근데 이제 기인이 어쨌든 앞쪽 막아놨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 기인이 버텨. 기인이 네. 들어가서 다 들어버리나요? 그래서 자 다음에 재워놓고 면 단단가 단단가 단단가. 서미까지 잡으면 살아있는 피리시 진짜? 예. 그 전에 뭔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위쪽. 토스? 배달? 신드라 쪽. 페이투 딕 한 번은 흡도. 몸이 깊이 쏠리긴 했거든요. 네. 폴카 날렸고요. 신드라 반피. 재우면 잡니다. 그러니까 전멸 쓸 수밖에 없고. 네. 이러면 둘러싸야죠. 페이트 둘러싸야죠. 약간 커버 브로 쓰여졌고요. 네. 저는 그래서 신드라랑 같이 때리면 충분히 이제는 그런 각도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건 뭐 샌박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고. 그렇죠. 뒤로 상륙, 네. 상륙. 자, 테리 있습니다. 지금 현김에 뒤로 오네요. 네. 지금 자, 그래 자, 기동 글로리입니까? 네. 네. 순간 이동이었고요. 네. 일단 신드라 쪽으로. 그래서 한 번 버티고. 오랜도 눈치는 보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다시 동해선 상에서 테리 넣어주면 일단 네. 서로 교환됐어요. 약간 탱커끼리 교환된 느낌이었죠. 썸머, 서밋 그리고 긴 신드라랑 같이 때리면 못 잡을 건 아니고. 그런데 네. 이 다음 이번에는 네. 미스틱이 아파요. 그런데 그러면 미스틱 퍼, 루트. 아, 그러면은 지우가 진짜 트리플킬 쌍둥이네요. 진이 한타 때 철커덕 이 정말 장전을 해야 돼서 이거 바피 이상 빠지고요. 혼자 살아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발 빠른 스피드지거든요. 에이스 아프리카 프릭스. 결국 변수가 큰 조합이 아닌 체급으로 일어날 좋은 조합을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가져오네요. 그렇습니다.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넥서스를 깨면서 치지. 일단은 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야 릴리아 뒤에 엄청 높네요. 정글이